오늘 나간 도면은요, 거의 마지막 단계 도면입니다. 원래 내경 홈까지 있는 도면을 가지고 하려다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내경 나사까지만 해서 갖고 왔고요. 원래 뭐 내경 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나사 가공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 역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홈은. 근데 오늘은 내경 나사까지만 진행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작업 순서는요. 작업 순서는 지금 보이는 이 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경값이죠. 여기 보이는 이 직경값이 넓은 쪽 위주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파이 78이 제일 넓잖아요. 제일 크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가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경 같은 경우에도 파이가 큰 쪽부터 가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 파이가 큰 쪽, 파이 60서부터 파이 50까지 깎아주시면 되겠고요. 단, 현재 내경 나사가 있는데 이 내경 나사에 이 조립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부품이 이렇게 조립이 된다. 이 방향으로 조립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굳이 요 처음에 깎을 때 나사 가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돌려 무른 이후에 양면 가공할 때 이쪽에 나사 가공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내경 나사가 되는 이 조립되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된다.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다. 그리고 요 파이가 그 들어간 축이 되겠죠. 축과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쪽 방향에서 나사까지 다 끝내주시는 게 동심도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려면 그러니까 나사라는 개념은 조립이 어느 방향으로 될 거냐를 먼저 따지시면은 결정을 하기 쉬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77mm라 사실 여기서 진행을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 알다시피 내경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을수록 바이트가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요. 떠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그 바이트 튀어나온 걸 최대한 짧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서 첫 번째 작업은 잠깐만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서 외경 깎아주고 내경 깎아주고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차 A면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맞춰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0908-A면으로 하겠다. 그리고 환경 설정 G21, G40, G54, G99 요거는 솔직히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구요. 그 다음 G28, U0.W0. 기계 원점 복귀 요거는 정밀도 향상을 시켜줄 때 그러니까 정밀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안전 개념이죠. 한번 기계 원점 복귀를 한번 해주고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옛날 좀 오래된 기계는 필히 해줘야겠지만 요즘 나온 기계는 굳이 많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선택하는데 공구는 무조건 내경 공구 먼저 들어갑니다. 그 CNC 선반은 터렉 공구대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내경은 그 안쪽 깎는 거는 짝수번호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 외경은 무조건 홀수번호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꼭 이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볼트로 조립이 돼요. 볼트로 조립되는 부분을 풀어가지고 빼버리면은 뭐 짝수 번호도 외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실제로 회사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내경은 무조건 짝수 번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릴 가공 할 건데 드릴은 일반 그 트위스트 드릴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드릴은 근데 대부분 현장 보시게 되면 트위스트 드릴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인서트 팁 드릴을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서트 팁 드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몇 파일을 많이 쓰면 20파일을 많이 씁니다. 20파일
20파이 기준으로 해서 그 회전수를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고, 회전수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팁 같은 경우에는 좀 고속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한700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700에 N03. 그리고 얘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G96을 안 씁니다. 참고로 G96을 쓰는 이유는 X 값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회전수를 제어해 주는 건데, 드릴 같은 경우는 X 값 항상 0이거든요. 그래서 G97을 쓰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작점 잡아주는데, 시작점 0점이 되겠고, 안정거리 5 정도 띄워주는 걸로 해서 요 원점 위치 요로 들어가는 것도 드릴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코드가 G74 코드를 배웠을 거예요. 드릴링 사이클. 여기 R 값만 들어갔는데, 여기 R 값은 도피량이라고 했죠. 한 5mm만큼 띄우겠다. 이렇게 이제 빼주셨고. 그 다음에 절삭력 무조건 켜야 됩니다. 드릴 가공할 때. 드릴 가공할 때 절삭력을 안 켜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용접돼 버린다. 그죠? 안에서 용광로처럼 시뻘개져가지고 나중에 재료랑 공구랑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절삭력 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G74. 자, Z 값. 원래 X0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원래 X0인데, X0은 모달이기 때문에, 여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X0은 생략. 그 다음에 Z는 관통해야 됩니다, 관통. 관통은 현재 값이 얼마냐면, 77mm잖아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 대략 한 10mm 정도 더 들어가 주시기 좋아요. 원래는 이 5mm 정도가 적당한데, 제가 보기에는 시뮬레이터 상에서 5mm 지문은 안 뚫리더라고요. 그냥 10mm 플러스에다 87 정도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Q 값 들어가야 돼. Q 값. Q 값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는 방법이 있고 안 찍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점을 안 찍고 들어갑니다. 점을 안 찍을 때는 그천 단위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mm만큼 들어가겠다 그러면 4,000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야 됩니다. 4,000. 아,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코드, 프로그램이 4점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회사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4,000. 일반적으로 점을 안 찍어요. F 값은 한 0.1.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자, 드릴링 사이클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먼저 최종 깊이는 얼마냐? 먼저 위치 선정이 돼요. 위치 선정은 X는 0이 되고 Z는 마이너스 87mm만큼 들어가겠다. 그죠? 근데 이제 이 87mm만큼 들어가는데 이거를 한 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끊어서 들어가겠다. 그러면 얼마씩 끊어서 들어갈 것이냐? 나는 4mm씩 끊어서 들어갈 거다. 그래서 4mm 끊고 4mm 끊고 4mm 끊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속도는 회전당 0.1mm씩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4mm씩 끊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뒤로 후퇴를 할 거냐. 그러면 나는 뒤로 후퇴를 하겠다. 얼마나 후퇴할 거냐? 5mm만큼 후퇴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A 선반이 이런 명령어를 조합을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기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가공이 끝나면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 현재 안정근은 5mm 확보가 돼 있죠? 그래서 바로 공구를 뺄 수가 있어요. G00, Z150점, M09, 그다음에 X150점. 이렇게 해서 안정근 확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절삭류는 웬만하면 이쪽에 집어넣으세요. 왜냐면 절삭류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의 실습장도 장비 산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벌써 절삭유가 썩어가지고 노랗게 변했더라고요. 절삭유가 상당히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삭유 미리 꺼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주축정지, 일시정지 이렇게 해서 드릴링 사이클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인서트 팁 드릴 있잖아요. 인서트 팁 드릴 같은 경우에는 센터 드릴 작업을 안 하고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트위스트 드릴 같은 경우에는 센터 드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을 하는데, 인서트 팁은 그냥 바로 집어넣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센터 드릴 공구를 쓰고 싶다 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요건 그냥 안고 가시고요. 자, 나는 센터 드릴 공구를 쓰고 그 다음에 드릴, 트위스트 드릴을 쓸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트위스트 드릴을 쓰겠다. 아, 트위스트 드릴이 아니라 저 센터 드릴, 트위스트 드릴 같은 맥락이니까요. CDR로 주시겠습니다. CDR 이렇게. 자, 센터 드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작업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해줘서 고속으로 줘도 상관없죠. 얘는 N공선 넣어주시고 그 다음 G00, X0점, Z5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이제 사이클 기능을 안 써요. G01, Z-4점, F0점, N08 이렇게 프로그램 제어해 주시고요. 그 다음 Z는 5점 뒤로 후퇴. 여기 N09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안전거리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센터 드릴 공구를 쓰고 싶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추가 넣어주시면 돼요.